장재원 왜 표창원? 야 국회의원 꾸미 지켜. 내가 조국이야 내가. 내가 그렇게 좋아. 웃지 마시고. 정확히. 퇴직선 하쯤은 가슴 속에 품은 채 유쾌하지 않은 출퇴근길을 견디고 있는 여의도 사람들. 그런데 오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열심히 일한 이분들이 퇴사를 한다는데 5월 29일은 여기 의원님들이 퇴사를 하는 날입니다. 의원님들 퇴사 기념으로 누가 누가 꿀 빨았나 보고 갈까요? 주님,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. 먼저 출결입니다. 3분의 1을 안 나오셨다고요? 개근한 의원도 이렇게 많은데. 이렇게 본회의장으로 출근한 의원님들은 만들어야 할 법을 국회에 제안합니다. 여기서 누가 가장 열일했는지 살펴보면 열일하셨네요. 엥? 그런데 의원님, 혼자서 696건을 어떻게 하셨어요? 그 위원장님 근데 개인적으로도 1등 하셨다는 기분. 우리 상임위에 있다 보면 누구나 다 많게 돼요. 잠깐 이분이 발의한 법안을 확인해보면요.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안을 건강보험공단, 전력거래소, 낙동강생물자원관, 세종학당재단에 기관마다 컨트롤C, 컨트롤V 해서 219건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입법왕에 오르신 의원님, 정말 복붙 하셨네요. 여기서 제일 적게 발의한 의원도 안 볼 수 없겠죠. 의원님들, 국민을 위해 다른 일 하느라 많이 바쁘셨나 봐요. 그런데 말입니다.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3,827건인데요. 19대 국회와 비교하면 약 34% 증가한 수치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처리한 법안은 37.8%밖에 안 된다는 사실. 나머지 15,000여 건의 법안들이 국회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. 그중 하나가 20대 국회가 들었던 이게 국회냐는 질타를 이것이 국회다 라는 찬사로 바꿔내야 합니다. 일하는 국회법입니다. 회의 안 나오면 돈을 깎는다던가 국민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. 더불어민주당은 21회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내놨고요. 미래통합당도 역시 정책 경쟁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는데요. 일하는 국회 21대에는 볼 수 있을까요? 기대할게요, 의원님들.